대결, 자, 신인성, 이맵, 그리고 대란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윤열의 악한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 정말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전략이냐 정면 승부냐라는 관점을 통해서 경기를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신인성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물리친다면 그 승리의 값어치는 2배, 3배,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특히 이윤열 거의 홈그라운드와도 같은 그런 맵입니다. 지난 세 번째 우승을 확정지었을 때도 4강 이명을 잡으면서 결승 올라갔고 24강 마지막 경기, 24강 재경기 16강으로 가는 와일드카드에서 역시 테란 다 잡으면서 본인을 여기까지 만들어냈던 맵이 아카로이드예요. 아카로이드에서만큼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인승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신인승 선수 하얀색입니다. 다음 예발선은 이윤열 선수의 진영 노란색이에요. 자, 과연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양 선수들의 대결, 진짜 신인승의 결정, 전국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초반에 뭔가 그렇죠. 허르치는 작전할 것이냐, 이 선택이 궁금해요. 네, 특히나 그 신인승 선수의 전략의 어떤 그 스타트가 됐던 바로 24강에서 이성훈 선수를 잡았을 때가 바로 이 네오 알카노이드에서 투베럭스 플레이하다가 어떤 그 전략적인 승부를 통해서 확장하고 네, 상대 처음 보는 어떤 그 스타일로 이성훈 선수를 제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략도 정말 예, 기발하고 참 예, 멋있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운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전략이기도 했거든요. 네. 야, 그거를 그냥 예, 떨지도 않고 그냥 예, 막 능구렁이처럼 막 예,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아주 그 이 A급 신예는 그런 경기들은 꼭 그 한 시즌에 두 경기씩 꼭 합니다. 네. 자, 이윤열 선수 응원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뭐 이윤열 선수 고향이 구미랍니다. 그래서 꼭 이만에 태국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가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신인승을 꺾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사실 그 신인 선수의 그런 플레이는 좀 쉽진 않거든요. 초반 빌드를 준비해 놓은 거는 뭐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통하든 실패하든 지속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단한 연습이 뒷받침되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이후 초반에 베럭스 날리는 플레이 이후에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 상대가 계속 속고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 좀 우연찮게 뭐 이렇게 날린 베럭스 상대방의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의도가 발각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끝끝내 용의주도하게 탁 자기 의도대로 시나리오를 이끌어내는 게 진짜 신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진짜 준비된 전략. 그것은 상대편 지지 나올 때까지 그게 다 돼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초반에 두 선수의 움직임은 빠른 그 더블 커맨드 이후에 출발이 똑같죠. 뭐 거의 그 이 맵에서의 일반적인 정석적인 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확장. 보통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드랍십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전략이냐 전공법이냐 이런 예. 관점에서 시켜봤는데 결국 예. 전공법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 조금 갈라지고 있죠. 예, 지금 그 이윤열 선수는 일단 멀티 이후에 게스를 예, 채취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신인승 선수는 트리플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의도예요. 예, 그 가죠 지금. 네. 확장기지 세제 진짜 가져갑니다. 참, 일단 신인 선수가 먼저 성공을 펼치는데요, 빌드에서. 야, 그것도 마침 또 대각이고, 예. 이 트리플로 가다가 오히려 더블 커맨드한테 파상공세를 당하면서 힘겨워지는 경기가 물론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가로방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대각이 나온 경우에는 그렇죠. 더블 상대로 트리플이 좋습니다. 네. 예. 네, 위치도 어느 정도 지금 신인 선수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블 커맨드 이후에 드랍십 플레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라는 연습 때 그런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빌드를 그러니까 더블 커맨드를 노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이 빌드에 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잘 알 거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 왔을 겁니다. 여기서 직접 정리하고 있어요, 신인승. 신세계 신인승입니다. 오히려 예, 진짜 예, 엄청난 고참. 두 선수가 쌓은 업적을 비교하자면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엄청난 고참 이윤열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신인승 선수는 더블 커맨드 할 게 분명하니까 나는 트리플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이윤열 선수가 뭐 할지 모르는 신인승이기 때문에 나는 더블 정도, 그 이상 하기는 좀 어려워. 야,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신인승 선수가 대단한 거예요. 네. 예. 깊숙이 스탑보다 두 개 듣고 있습니다, 이윤열. 네. 이게 이윤열의 의도예요. 일단은 그 레이스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대의 드랍십 플레이를 차단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저 투스타 레이스가 얼만큼 좀 성과를 거두느냐가 사실 변수거든요. 물론 레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대 테란이 나보다 확장기지가 하나 더 많아.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윤열 선수는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요. 뭔가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 데미지가 시원치 않으면은 신인 선수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이윤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테크트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도 아니고. 자, 아무튼 양 선수들, 신인 선수는 확장기를 두 개 가져가고, 예. 이윤열 선수 하나에 스탑보드 두 개예요. 예, 일단 이윤열 선수가 테크트리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뭐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는 이런 빌드였다면 빠른 레이스에 의해서 신인승 선수가 이제 다소간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전 수비도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신인 선수. 저 벙커는 이제 그 혹시나 모르는 드랍십 공략을 막기 위한 벙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윤열 선수도 재밌네요. 지금 뭐 일단 그 투스타를 일단 클럭킹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의 성과가 지금 가장 큰 변수입니다. 뭐 벙커는 양수겸장이죠. 뭐 레이스가 날아오더라도 벙커가 있으면은 분명히 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쨌건 신인 선수가 빌드에 있어서는 분명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가 여기서 워낙에 이제 역전을 자주 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이윤열 상대편의 위치 그리고 확장기 두 개라는 걸 빨리 봐야 됩니다. 출발 자체는 그 신인 선수가 좋긴 합니다만 변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인 선수는 더블 이후에 드랍십 플레이를 하는 테란 상대로 지금 빌드를 맞춰온 거고, 이윤열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투스타 레이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신인 선수에게는 허를 찔리는 그런 그 준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예상했다면 아카데미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윤열 선수가 레이스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드랍십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레이스로 드랍십을 호위하면서 삼각지 이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신인 선수를 괴롭혀줄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자, 레이스 보고 털에 거기다 벌써 들어갔습니다, 신인승. 이거는 참, 글쎄요, 아직 단 한 차례의 접전도 없긴 했습니다만은 더더욱 이 시간을 그냥 이런 상태로 무난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신인승 선수가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 좋죠. 그래서 신인승 선수가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타이밍에 이윤열 선수의 이제 레이스 날아오는 거를 신인승 선수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는 빌드에서 내가 무조건 앞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인승 선수는 당분간 수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선곡 안쪽 지역적으로 상대편을 귀찮게 하는 곳에 일찍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승. 그렇죠, 그렇죠. 우기만 해봐라, 이거야 딱 표정 정해놓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윤열 선수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조차도 신인승 선수가 대비를 나하고 있어요. 지금 드랍십 두 개 분량인가요? 지금 일단 레이스 호이아에 출발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가 지금 이윤열 선수에게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면 처음에 격차를 못 좁힙니다. 시야와 포이어서 지금 스티어 탱크 일찍 없어. 이거는 아래쪽도 맞춰요. 아주 철벽방어예요, 철벽방어. 네. 그러면 어디 내놓죠? 자, 이윤열 그렇죠. 당연할 수 있을지. 그 지형을 이용하는 플레이는 못하겠으나 그렇죠, 그렇죠.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도둑하는 못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들 이제 멀티를 가져가야 됩니다. 다들 잘정 탱크를 제거하는 거 좋습니다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이윤열도요. 뭐랄까, 모든 지역을 전부 완벽하게 수비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병력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노려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재빨리 빼주고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신인 선수가 물론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수비에 너무 집중을 했단 거지 팩토리 늘리는 타이밍이 좀 늦었는데 이거는 역클러킹 레이스를 지금 역레이스를 가려는 움직임이죠.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이윤열 아웃스가 막 들어온 상황이었고 신인승 일찌감치 확장기지가 두 개였어요. 그게 아니라면 원래는 그 팩토리를 지금 팡 늘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지 않고 지금 팩토리는 투 팩토리 상태에서 스타포트를 늘린다는 건 역레이스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팩토리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늘리고 레이스의 추가 생산의 모습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자, 사이언스 퍼스리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야, 아니면 야사연 슈퍼 실로트를 예. 예, 배틀을 갈 가능성도 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이 탱크의 이 어떤 이 기갑 유닛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진작에 좀 신인 선수가 해준 관계로 예, 공 2업을 빠른 공 2업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드랍십이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었어요. 자, 이 맵에서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훈전입니다. 나오면 거의 다 이겼던 뭐 역전승이 됐건 초반승이 네. 됐건 정말 이훈전이 좋았던 맵이에요. 네. 출발 자체는 뭐 신인 선수가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 테란 대 테란전에 역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장시간 경기가 팽팽하게 펼쳐지면 좋은 출발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일단 메이스 봤어요. 야, 그 이거 보여준 건 좀 아깝네요, 신 선수. 예. 드랍십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왔다가 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야, 배틀이네요. 야, 대단한 거. 세계 빌. 이게 이 뭐냐면은 신 선수가 지금 이은열, 예, 이은열 선수에 비해서 자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인 선수가 이윤열 선수보다 좀 더 많은 양의 미네랄을 채취한 것은 어떤 수비에다가 투자한 자원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개스는 차이가 나거든요. 네. 개스 차이는 꽤 나고 지금 당장 일꾼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먹는 자원의 신인성이 네. 또 당분간 좀 더 많다는 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신인 선수는 전공법으로 나갈 것처럼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 준비해온 건 전략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빠른 그 더블 이후에 트리플 커맨드까지 이제 시도를 하면서 그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방어를 유지를 하면서 남은 자원을 배틀 크루저에 쏟아붓는 네. 네, 그런 전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원전에 신경썼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것은 지금 이훈열 선수가 과연 스캔을 통해서 이런 의도를 파악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아, 신인성 레이스만 괜히 레이스를 많이 뽑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과정이에요. 자, 궁극적으로는 배틀 준비 네. 할 겁니다. 신인성. 아, 벌써 뽑고 있어요. 네. 예. 4기 한꺼번에 지금 튀어나올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당하면 네, 거기에다가 뭐 두세 기 정도의 드랍십으로 들어가서는 아무런 피해도 못 주기 때문에 이윤여 선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한 곳에 힘을 집중시켜서 예를 들면 뭐 정면 입구를 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배틀크루저를 모으는 건 저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벌써 4기 정도 생산 들어갔거든요. 힘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네. 상대편 신인성이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배틀이 벌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탱크 바로 스위드 풀죠. 그렇죠. 한번 나가볼 만한 거예요, 지금요. 네, 네. 거기다가 지지 끌면서 내가 배틀크루저를 지금 4기를 보유했으니까 한 8기, 12기, 한 2분이 네. 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은 200, 200 싸움 가서는 이윤열 선수 이긴다는 네. 도장이 없거든요. 네. 지금 자, 벌써 배틀 보였어요. 네. 골리앗은 2기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배틀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알았다면 골리앗 추가가 빨라졌을 텐데 레이스 추가 내지는 골리앗 추가가 없거든요. 이거는 네. 뒤늦게 안 겁니다, 이제. 자, 지대공 또는 뭐 지대공하고 골리앗 정말 없고 공대공기를 지대공 해가지고 아, 네. 배틀을 모르 박죠. 지금 나오는 네. 게 불리하신가요? 테란 대 테란전에서 불리하던 경기를 이윤열 선수가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탱크전이라는 경기 자체가 호흡이 느리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인승은 배틀이 갖춰지자마자 바로 배틀 탱크 조합을 네. 밀고 있죠. 그렇죠. 자, 골리앗 예. 네. 오는 겁니까? 이거는 배틀 크루저. 골리앗인가요? 배틀 크루저를 진작에 파악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야, 그렇군요. 골리앗. 네. 탱크는 네. 당연히 그렇죠. 골리앗 유들이 많죠. 네, 골리앗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알고 대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 이윤열이 준비를 했어요, 분명히요. 아, 그러나 예, 배틀크루저의 야마토 캐논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면은 배틀크루저는 멀리서 야마토로 탱크만 한 기씩 제거를 하면서 시즈 탱크의 힘으로 상대 골리앗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틀 탱크 네. 조합이 최강 탱크전에서 최강이라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양으로 가는 거예요. 배틀이 지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노리는 거죠. 탱크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배틀이 도망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힘을 모아 상대편의 수를 잃어버린 최강 이윤열입니다. 지금 이 경기는 이윤열 선수가 이학주 선수의 경기에서 역전을 펼쳤을 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틀 모이기 전에 지금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오히려 이윤열이 역으로 함정을 본 듯한. 자, 장면 들어갑니다. 이윤열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10년 만에 치고 들어갈 겁니까? 어찌됐거나 배틀이 모이면 못 이기거든요.
배틀이 왜 이제 못 이기다는 것 이어들이 잘해 본인이 이겨 봐도 합니다. 에 배틀도 모여야 할 뿐더러 저 정도 많은 수의 골리앗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탱크까지도 다수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자 아무튼 배틀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힘이 빠질 수도 어느 정도 모이고 있고 자 이은열은 세이처 9시에 뭔가 네. 이러면서 아. 이은열 선수 확장 시도 하고 자신도 역배틀을 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레이스를 몰래 레이스를 또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아무튼 배틀이 6개 정도는 뭐 고친 것까지 포함해서 살아있고 일단 역배틀 준비를 예. 하긴 하죠. 그렇죠. 네. 또 이은열 선수가 12시 지역의 우측 지역과 9시 지역의 아래쪽 지역에도 지금 멀티를 추가 멀티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12시 쪽은 뭔가요 지금? 아 12시 자, 레이스로 확장의 모습을 맞고 신인승이 또 나옵니다. 신인승 배틀 고치자마자 바로 또 전진하고 있거든요. 자 이은열도 드라시 내리기가 순발력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신인승도 잠깐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신인승 선수는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배틀 구조를 모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드라시 그 다섯 기간이 빠진 상태. 예, 네, 이게 또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쨌건 배틀 크루저도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형이 굉장히 많은 맵 아니겠습니까? 이 맵 역시. 그래서 그 지형을 활용을 해갖고 어떤 시야상 지상 유닛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용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이은열 선수가 다수의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토스를 물리칠 때 가득가득 골리앗을 채운 다수의 드랍집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캐리어를 잡아낸 경기도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자, 네. 야마토로 태클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후속 반격이 왔어요. 이제 또 들어갑니까? 드랍십에 나도 지금 그렇죠. 골리앗 또 들어갔거든요. 지금 드랍십에 태클은 입니다. 깨어놓고 양으로 밀어붙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선수 지금 드랍십은 방금 다 실어내릴 수 있으니까 깨졌군요. 상성은 지린 선수가 조합이 좋은데 야구로 밀어붙여요 지금 태그들도 깨야 돼요 뒷전 이거는요 태그도 깨야 됩니다 골리앗 다이로도 배틀만 다 잡으면 네, 성공하는 겁니다 아 근데 추가면 또 왔어요 지린도 병력이 옵니다 네, 굉장하네요 예, 지금 골리앗들이 그 이학주 선수와 이은열 선수의 경기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만 그냥 어택당 시켜놓은 거하고 이렇게 배틀 크루저를 1.4 컨트롤 해주는 거하고 그 파괴력이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무리한 러시라는 거는 배틀 크루저 숫자 줄여준 게 이게 성공률이거든요. 네. 이게 배틀 크루저만 줄여주게 되면은 네,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다 신유 중앙 쪽으로 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신유 선수는 또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는 게 신유 선수는 이은열 선수가 확장을 네, 신유 선수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막 가져가고 있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배틀 크루저 한 분에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 나가자 이런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아마 교전 이후에 바로 병력들을 투입하고 병력 뒤에 따라오라 이겁니다. 모아서 가고 네. 모아서 가고 시간이 없어요. 배틀이 좀 근데 지금 무리하게 네, 일단 좋은 위치를 잡으려는 거고요. 네, 일단 중간까지 넘어갔습니다. 또 나와요. 예. 네. 자 이은열 이번에 탱크까지 포함하고 있군요. 이거는 잘 잡기 전에 이은열 선수가 이기는 싸움인데요. 네, 탱크가 네. 탱크 그렇게 많지 네, 않아요. 탱크가 너무 적어요. 탱크가. 네. 자, 굴비 다시 밀고 나오고 있죠. 이은열도 시간이 없죠. 배틀 다 익혔는데요. 네, 탱크 몇 개 안 되는 거 보고 그냥 골리앗으로 탱크 공격해버렸죠. 이러면 이은열도 밀릴 리가 없죠. 순발력의 변경 계속 뽑아. 배틀 다 잃었어요. 제추가 뚫렸습니까? 시리즈의 공격라인 뚫렸나요? 공격과 방어 동시라인이거든요. 와, 이은열 진짜. 자, 이제는 스탑포트 눌리고 역배틀 쇼가 펼쳐집니다. 네. 자, 준비는 자. 옆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상병력으로 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아무튼 중앙에서 이런 식의 승부전만 펼쳐져도 이제 먹고 있는 멀티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신우 선수 네. 그 비싼 왜냐면 애초에 트리플 커맨드의 이점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왜냐면 지금 다시 배틀 크루저를 모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는 뭐랄까요 배틀 크루저를 당장 이렇게 한 기씩 뽑는 게 아니라 지금 가온 상황으로는 스타포트를 한 8개소까지 일단 늘려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배틀 8개씩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만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시리즈는 지금 팩토리를 어떤 상태 드릴 수밖에 없죠. 만에 경쟁을 시켜야 되거든요. 배틀 크루저.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신인 선수의 아까 그 자원 지역을 보셨습니다만 자원줄이 거의 끝이 나고 있거든요. 네, 추가 자원줄을 얻으려 할 수 없다. 이미 이은열이 다 먹었고 거기는 밀고 먹어야 돼요. 네, 뭐랄까 그 이은열 선수가 신희승 선수의 배틀크루저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뭐 즉흥적으로 물론 즉흥적으로 이렇게 전술 전략 형태를 변화시킨 걸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희승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줄 알고 미리미리 저걸 준비해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전 맵을 이은열 선수가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이은열 선수의 무서움을 신의 신인 선수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자, 이제 신혜등도 상대편 멀티타격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려가는데 중간에 또 베이스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드랍십 내게 이후에 병등 잔뜩이네요. 네, 뒤늦게 드랍십을 써보지만은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시 하나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던 것들이 이미 이후에는 많은 전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두고 뭔가 배로 맞겠죠? 네, 뭐 SCV만 찾을 것 같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네, 신인수 선수도 이제 네, 멀티가 고픈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저 드랍십 내기는 공격 병력이 타고 있어요. 여기는 군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민간인이 네, 아니에요.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래 너 가져라. 네. 이런 그 여유를 가져도 그렇죠. 될 정도로 유리한데. 아, 뭐 해줄까? 네. 아까운 거. 남주기 아까운 불씨를 불씨를 안 남기는 네. 겁니다. 많이 하나 불씨를 말이죠. 벌써 신인 선수는 숨이 막혔고 자원줄에 떨어지고 자신의 핵심적인 배틀 작전 실패했거든요. 네, 이제는 테란 대 테란 전 뭐 조이기 싸움이라고 말합니다만 자원적으로 상대를 조여붙이는 겁니다. 이윤열 선수가. 예, 그리고 저, 이, 스타포트 에드온 예, 더 붙이고 막 이런 것 같네요. 좀 11시 지역 이윤열 선수 본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윤열 앞으로 예. 주력을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그렇죠. 아, 예. 이런. 예, 6개소 스타포트에서 한꺼번에 이 배트 뽑는 거예요, 예. 이윤열 선수. 한심이면 또 뭔가 더 갚아줄 건 더 예.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게 배틀 무대가 될 건 아니면, 아, 본전에서 도끼게 될 거네요. 네, 이윤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건 역배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심리적인 네. 네, 심리적인 위, 그 어떤 데미지까지도 줄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신승 선수 역시 그냥 자신의 전략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간파당해 갖고 그 전략을 잡아먹는 전략이 잡히면 정말 진짜 시체말로 파시가 아니거든요. 예,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고 혼미해지는 이런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신예답게 예, 신 선수 패기 있게 일단 역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드라이브 다섯 기불 량, 일단 수비 하나 가죠. 여기서 버티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플레이가 나와주면서 신인 선수의 확장 기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힘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간이 흐르면. 자원주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아, 배틀 보입니다. 아마, 배틀을 먼저 간 선수는 신인 선수, 그것도 전략적인 카드로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배틀을 갔는데, 역 배틀을 보게 된다면, 정말, 전이 상실되죠. 네, 지상 병력도 우위인 가운데 배틀까지 가니까, 신인수가 더욱더 어떤 심리적인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신인수 선수는 예, 자원이 완전히 고갈나기 전, 아, 고갈되기 전에 예, 일단 그렇죠 다수의 드랍십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윤열 선수도 지금 12시 지역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9시 지역의 남쪽들 그러니까 9시 아래쪽하고 7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원 채취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수 선수가 확장 기지가 더 있는 가운데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되어 있으면 역전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자원이 다 끊겼습니다. 7시 쪽 뭐 민다고 하더라도 한시 쪽에 있는 병력 이거 다 돈이거든요. 한시 있는 병력만 밀어내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겁니까 윤열이. 본인이 안 먹어도 상대편 병력만 뺏어도 본인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에요. 아 순간 차단을 드럽지 않아 자꾸 이게 다 아 시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배틀 수가 꽤 모였죠, 이윤열 선수. 이제 분산된 병력 모아서 제대로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인수 선수가 멀티 자체가, 예, 트리플 자체가 이윤열 선수보다 빨랐고, 그리고 많은 일꾼 수를 이윤열 선수보다 훨씬 빠른 타이밍에 보유를 했기 때문에 본진과 본진 안쪽에 허용되어 있는 두 군데의 자원 지역은 신인수 선수가 훨씬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따라서 신인수 선수 지금 이윤열 선수의 추가 멀티 지역들 예, 팔다리 하나씩 잘라주고 있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 자신의 멀티가 늘어나야 한다는 게 더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 중간 잠 살아서 일급 속에 병력도 투입해냅니다 신인승은. 네. 아무튼 병력 뭉쳐다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8시 지역은 최후의 보루 지역인데 발견을 했어요. 스캔을 네. 뿌렸습니다. 자 신인승 7시를 못 가져가면 진짜 앞으로 더 희망이 없습니다. 자원 자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신인승.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은 7시에요. 자원줄이 필요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팩토리도 전부 다 쉬고 있을 겁니다. 신인수 선수. 네. 아 계속 뭐 스케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랍십 움직임이 부담스럽죠? 네, 나 기다리고 있죠. 거기다 네. 8시 지금 타격 들어가죠. 아 여기 배틀로 가는군요. 그렇죠. 예, 상대방 본진 밀면서
신을 내는 게 예, 그림상으로는 정말 이윤열 선수 팬 입장에서는 통쾌한 그림이고 자기 자신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보다 승리에 가까운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윤열 선수는. 예. 아, 역시 막을 수 있을 지대고. 아, 이제 되거든요. 전부 나오죠. 이게 그렇죠. 이제 신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네. 마지막 힘입니다. 네. 최후의 러시입니다. 신인 선수. 야, 신인 선수. 어, 정말 전략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야, 그 뭐, 예, 뭐랄까요? 야, 그 전쟁에 있어서 군사가 이리저리 그 막 머리를 쓰고 기후와 예, 지형과 모든 거를 계산해가지고 멋진 전략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상대가 제갈공격이 다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예, 그때 느껴지는 이 두려운 공포. 바로 그거 아니죠? 지금 네. 이은열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네. 지금 해준 거예요. 자, 모아서 아무튼 신의 마지막 간만 공격이에요. 이것으로 뭐 스타포드가 되니까 백조로 되니까 본진 네.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런 천재 이은열 선수이기 때문에 그 24강이나 뭐 와일드카드 재경기에서 그런 역전극이 나온 겁니다. 아, 근데 옆구리 잘 승적을 치면은 이 좁은 동료를 네. 동방에게 장만하거든요. 네. 배틀이 합류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는 거의 끝에 왔습니다. 네, 여기서 시즈 모드하고 지금 우왕좌왕할 시간이요. 배틀 빼지도 아~ 않아요. 네, 공연이 있는데 너무 자, 많습니다. 배틀이 바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죠. 네, 조금 전에 이윤열 선수의 모습과 또 신인수 선수의 모습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골리앗으로 1.4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넓은 쪽에서 대기라는 거 같고 그렇죠. 시즈 모드. 아, 이윤열 상대편 자 빠르게 해가. 배틀 어떻게 잡는지 공격으로 잡았어요. 아, 정말 예, 진짜 신진 선수가 와 정말 멋지게 한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 진짜 오늘 경기는 정말 여태까지 테란 대 테란전에서 멋진 역전승도 자주 보여주고 말렸습니다만 오늘 경기야말로 진짜 천재 이윤열을 느끼게 해주는 아 진짜 진수 정수가 아니었답니다. 네, 정말 괜히 천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불리하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리함을 극복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선수입니다. 네, 이미 모인 배틀을 잡아먹는 이윤열의 태클이 야 진짜 상대가 배틀을 모았으면 실시간적으로 침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가 모였으면 나도 뭐 했거든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는 다른 것으로 더 크게 상대편에게 당기고 주는 이윤열 역시 실시간적으로 침략을 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만 카드 있냐 나도 카드 있다. 이윤열의 카드가 더 세고 더 빨랐어요.